그 아바타가 있는 것만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항상 시스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매년 M&A를 몇개 회사를 계속 했었어요. 순수 가상 세계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실 거고요. 가상 세계하고 현실 공간하고 연계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네, 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이나무입니다. 네, 훈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건정보기술의 이용섭입니다. 이미 현재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그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을 운영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협의체 의장을 또 맡아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표님께, 실제 근데 이 대표님이 보면 한 20년 넘게 그 세계 최양 유수의 그 통신 장비 회사인 그 시스코에서 중역을, 특히 이제 공공본부장, 그 사물인터넷 본부장을 또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과 그다음에 지금 하시는 일을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저랑 우리 훈훈 프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직장은 KT였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한그 5년 채못 다니긴 했는데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KT라는 회사는 제가 받고 싶으면 교육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네.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잘돼 있는 엔지니어. 엔지니어로서 예, 그 다녀다가 저희 이제 장비가 외산 장비들이 이제 그 KT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봤던 건 이제 그때 당시에 노텔 장비가 있었어요. 노던 텔레콤. 예, 노던 텔레콤이. 어떤 그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그 머리가 허해 갖고 서버를 설치하러 오신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들은 생각이, 아, 나도 나이가 저렇게 먹어서 엔지니어 생활을 오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 기업 문화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으니까. 관리자로 보통 예,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외국 기업을 언젠가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우연히 제가 영자신문을 이제 공부하느라고 가끔 봤었는데, 거기에 시스코가 공채 광고가 요만하게 하나 나왔어요. 첫 번째 공채 광고죠. 몇 년도였죠? 그게 95년도죠. 95년. 제가 91년에 입사해서 95년에 이제 시스코로 이직을 했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X25 프레밀레이라고 이제 그 통신 프로토콜 쪽, 그쪽을 하는 엔지니어 뽑는다고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시스코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망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통신 사업자는.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 시스코의 단말기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CP 디바이스. 네, 그래서 조그만 디바이스인데 여긴 갔더니 거꾸로 자기네가 메인이고요. 이 안에는 그냥 구름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처음 외국계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좀 적응하는데 좀그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잘 맞는 건 이제 제가 뭘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항상 시스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도 매년 M&A를 몇개 회사를 계속 했었어요. 그럼 기존의 직원도 이제 그걸 계속 그 공부를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새로운 장비나 이런 데 항상 익숙해져야 되는 게 이제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시스코 후반부에는 주로 그 신사업 개발을 주로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코어 비즈니스 말고도 다른 사업들을 되게 많이 인수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막내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게 들어오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다가 보니까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다음에는 항상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일즈 엔지니어 입장이니까 이걸 어떻게 팔까를 이제 궁리하면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제가 시스코 리저널 오피스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를 했는데, 그게 하는 역할이 새로운 제품이나 신기술을 갖다가 1년, 2년 동안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필드 영업을 통해서 팔게 할 것인가. 디스코가 그때 뭐 영업을 또 엄청 세게 잘하는 그렇죠. 회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경험이 돼서, 그 마지막에 제가 IoT 사업을 맡으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스타트업들, 대표님들도 만나고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속으로. 거기서 IoT는 이제 사물인터넷 그렇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을 스타트업을, 야, 저렇게 하면 막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그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분들을 만나면 막 이렇게 흥분이 되다가 사무실 들어와서 우리 그 영업사원들이나 직원들 보면 다 이러고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저렇게 살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던 차에 이제 뭐 운이 좋게도 제 평생 처음 ERP를 받아봤어요. 2016년에. 시스코도 고속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둔화돼서 이제 그랬던 거겠죠. 이제 스타트업을 바로는 못하고, 제가 이제 생각한 스타트업은 이런 스타트업들을 돕는 사업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맞습니다. 그 생활을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노건정보기술이 저한테는 첫 번째 고객사였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저도 투자도 하고, 이 사업을 이제 글로벌 진출하는 거, 그 다음에 그때는 또 이제 싱가포르에 상장하는 건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깊게 인발브가 됐고, 이 노건 정보 기술이 제일 처음에 제가 시스코에서 이제 발표장에서 서로 연사로 만났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저는 듣도 보도 못하던 조그만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두바이에 레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전 세계 최초로 3D 관제를 구축한, 되게 매력적이었었어요. 그 두바이가 네. 중동에서 그러한 그 항만 네, 로지스틱스의 중심 네.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제브랄리의 이제 터미널 그 3, 2, 4 해갖고 세 개의 터미널에다가 네. 관제 시스템을 넣는데, 물론 이제 대기업을 통해서 네. 들어가긴 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 회사랑 인연이 돼서 이걸 이제 제가 직접 글로벌 시장에 팔아보고자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컨퍼런스에서 가서 발표도 하고 네. 이 스타트업이 막 한 7천만 원 써갖고 가서 발표하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됐는데 예. 그러면서 제가 스마트시티 쪽을 눈을 돌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만 시장이라는 게 그 덩치가 크다 보니까 셀즈 사이클이 깁니다.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조그만 스타트업들은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돼서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지털 트윈 이제 원래는 3D 관제라고 불렀는데 LG CNS에서 저희 회사를 컨설팅 리포트에 그 물류 부분 디지털 트윈 사례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례는 G 프리딕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소의 그 버추어 싱가폴 프로젝트 거기에다가 떡허니 저희 회사를 물류 부분 디지털 트윈 회사 아 우리 회사가 디지털 트윈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돼서 저도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많이 소개를 하고 네. 이제 강원도라는 그 지리적인 특성상 여기가 산업 기반이 좀 약하고요. 그렇죠. 예. 뭐 대신에 이제 문화나 관광 쪽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연간 방문객 수가 한 2억 명이 넘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우연히 이제 KT 본부장님 소개로 가게 돼서 얘기를 하다가 이 메타버스라는 컨셉을 제가 그 제페토나 여러분들 아시는 로블록스는 주로 네. 게임 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희처럼 이제 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와닿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자다가 저거 나도 어떻게 올라타봐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기술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하고 거의 같은 기술이거든요. 네. 그걸 보다가 제가 자다가 생각한 게 저거를 꼭 물리적인 사람이 아니고 예, 가상의 그 사람을 늘려서 네. 경제를 한번 만들어보면 네. 좋겠다. 그때 제페토를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영감을 얻은 거죠. 그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저는 이제 산업 쪽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게임 쪽보다는 실제 우리 실생활의 서비스로 연결되는 부분을 네. 고민을 한 게 이제 가상 시민권. 가상 시민권. 네. 그래서 이제 가상의 국가라는 컨셉을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인구가 150만밖에 안 돼요. 거기에 1억 명의 방문객이 있는데 이들이 방문해서 쓰고 가는 그 금액 자체가 이제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이 사람들이 더 자주 오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가능할 것도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가상 시민 서비스라는 컨셉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현실과 연계를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네. 그 메타버스 2.0 이라고 보통 저희는 네네.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메타버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순수 가상 세계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실 거고요. 두 번째는 가상 세계하고 현실 공간하고 연계를 해서 네. 왔다 갔다 하는 인터랙티브하는 예. 인터랙티브한 예. 이런 메타버스를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 2.0, 2.0. 예. 예. 이렇게 그 부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이걸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브랜딩을 강원 메타모스 연합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대신에 메타 플러스 코스모스. 코스모스도 뭐 네. 같은 우주란 뜻인데 약간 철학적인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메타버스에 어떻게 보면 깊게 관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메타버스랑 처음에 이제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디지털 트윈과의 네.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다들 헷갈려 하시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네. 되게 헷갈리고. 네. 실제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디지털로 트윈, 쌍둥이를 만들다 하기 때문에 실제 있는 사물이나 현실에 있는 오브젝트를 그대로 복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대신에 이걸 그림만으로 그리면 3D 그림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속성을 입히는 거죠. 아, 데이터를. 속성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속성을 입히고 그러면 그 데이터 값은 계속 변할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값을 모니터링 하거나 관제를 하거나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이나 싱가포르라는 도시를 3D로 그대로 그린 다음에요. 그 바람이 흘러갈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바람이 흘러가면 이게 건물에 부딪혀서 어떻게 영향이 갈까? 뭐 아니면 여기에 교통 흐름이 어떻게 영향이 가지나 여기에 건물이 생긴다면 실제 공간에서는 이 건물을 세워보고 테스트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트윈상에서는 아 여기다 가상의 건물을 세워보고 유발 효과를 보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려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보니까. 예. 네. 그래서 GE 같은 경우에는 그 어마어마한 터빈을 갖고 매번 테스트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든 다음에,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도 사실은 그걸 소프트웨어로 구동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적인 부분을 갖다 테스트할 때는 디지털 트윈. 네, 항공기 네. 엔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터빈 엔진.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제 관제 영역이기 때문에 네. 디테일을 살리기보다는 저희는 항만처럼 큰 구조. 네, 공항, 시티 이런 구조를 갖다가 일반 PC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러려 그러면 요새 이제 그 뭐 유니티나 이런 게임 엔진들을 그 활용을 하면 실제로 그런 건설 쪽 BIM 같은 걸 쓰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양의 서버급 뭐 PC가 필요한데 하물며 모바일 폰에서도 볼 수가 있게끔 되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볼 땐 디지털 트윈의 확산을 할 수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유니티는 그 미국에 상장된 네 맞습니다. 그 오큘러스 같은 데 들어가는 그 엔진 그렇죠 그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제가 그 회사를 알게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이게 맞고 난 다음이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가 상장을 안 했었는데 시가총액 이제 추정치가 한 3조쯤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아, 그 당시.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저희 회사가 감히 유니티랑 비교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아, 유니티는 네. 게임 엔진이지만 네. 저희도 저희 자체 엔진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산업용 엔진이다. 우리는 커스터마이즈 가능하고. 네. 요즘 보니까 네. 좀 그거보다 크던데. 요새는 30조가 넘어갔죠. 찾아봤는데 많이 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유심히 보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유니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특히. 대표님, 그 항만이나 뭐 항공 이런 데 관제, 3D로 관제한다는 게. 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어떤 뭐 예를 들어 재난 쪽 그런 거는 이제 위험을 미리 사전에 그렇죠. 시뮬레이션에서 태스킹 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어떤 원리라 그래야 되나? 그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요구사항이 조금씩 달라요. 네. 항공, 공항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제일 그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관제탑에서 육안으로 관제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안개 끼거나 이래버리면 레이더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디지털로 트윈을 만들면 저희는 그 날씨 요소를 빼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밖에는 그렇죠. 실제 안개가 네. 껴있는데 네. 여기는 깔끔한 네. 그 공항을 네. 그려놓고 왜? 저희는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네. 데이터를 다 실시간으로 받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을 그대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게 네. 가능하고 밤에도 낮같이 네. 이래서 이제 항공기 뭐 안전사고라든가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항 쪽이라고 보시면 안전 쪽에 네. 저쪽 항만 쪽은 조금 다른 사례가 네. 다른 게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항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컨테이너 항만인데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두바이의 제브랄리 터미널 3를 맨 처음 그 3D 관제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관제만 한 게 아니고 이 운영에 직접적으로 연계를 했습니다. 이 프로세스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 디지털 트윈 관제를 그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하고 나서 시간당 28개 처리했었거든요. 거기 이제 보통 그 KPI를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 개수를 네. 얘기를 해요. 한 그 크레인당. 저희 그 소프트웨어 설치가 되고 운영을 하면서 이게 한 18개월 동안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43개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65% 이상의 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일리가 있을 것 같은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항만 터미널 이런 데가 축구장 한 70개 사이즈 넓인데요. 컨테이너로 다 막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CCTV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 대형 항만들이 지금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연계를 이 뭐 이게 360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이제 항만을 새로 구축을 한다 그러면 구축하기 전에 미리 한번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축을 해보는 거죠.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기법들 이제 향후에는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가장 화두 중에 하나 이제 앞으로는 그 컨페더레이션 트윈과 트윈을 연결하는 11 부분들은 지금 이제 업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메타버스, 요게 이제 디지털 트윈 얘기라고 치면, 메타버스는,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상세계를 만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현실과 링크가 있는 거죠. 저라는 매개체가 아바타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아바타는 그 가상세계에서 저의 평상시 일상의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는 디지털 트윈처럼 현실에 있는 걸 똑같이 복제해서 그거를 그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있는 것을 링크는 하지만 거기서 새로운 그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새로운 월드를 예, 새로운 월드, 새로운 서비스를
노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 아바타를 많이 떠올리는 이유가 그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바타가 있는 것만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사실은 메타버스의 종류가 우리가 그 생각 그 전부터 늘 알고 있던 라이플로깅 같은 것도 일종의 그 메타버스의 하나의 유형인 거고요. 우리 뭐 그 휴대폰에 항상 기록하잖아요. 아, 페이스북에 어디 갔다 어디 갔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 다 기록이 돼요. 그게 일종의 메타버스. 그게 일종의 메타버스인 거죠. 라이플로깅이라는.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미러월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 가장 대표적인 미러월드죠. 이것도 메타버스. 예, 맞습니다. 예. 네. 이런 것도 이제 메타버스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게임 쪽에 이제 메타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꿈꾸는 메타버스는 그 현실 공간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강릉에 이 연합체 그 본거지를 뒀는데 네. 자, 강릉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그 소규모 도시란 네. 말이에요. 산업도 별로 없고. 강릉에 저희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버추얼 프로덕션, 버추얼 컨텐츠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80개 회사가 거기에 지금 연합에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뭐 물리적으로 꼭 뭐 와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 요새는 원격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둘째 애가 그 미술을 하는데 조각을 해요. 제 꿈이 뭐냐면 우리 둘째 애한테 가상 박물관, 가상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메타버스 상에서. 예, 예. 그래서 저희 그 둘째 놈한테. 그래서 이걸 어디다 져줄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경포대 앞 바다에다가 한번 이렇게 져주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로 메타버스 상에서는 네. 관람객이 오고 그 안에 있는 작품들은 네, 저희 딸의 작품, 뭐 저희 딸의 친구들의 작품들, 네. 그 다음에 뭐 가상의 작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굉장히 자유도가 생기는 거죠. 메타버스 상에서는. 네, 그런 게 이제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